안녕하세요. 더드러머 대표 박준용입니다. 리듬이라는 거는 워낙 종류도 많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좀 난해하긴 하지만 일단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리듬 형태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리듬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듬이라는 거는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리듬이 정해져야지만 그 위에 뭔가 화성들이 쌓이고 거기에 또 멜로디가 입히면서 이제 음악이 완성이 되는 건데 드럼이라는 악기가 이제 리듬 악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악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럼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곡과 접근할 수 없는 곡이 나뉠 만큼 또 이 리듬의 그 곡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음악 구성에서 보면은 4분의 4박자로 이루어진 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4분의 4박자라는 거는 한 마디 안에 4분 음표가 4개 존재한다는. 그렇게 따지면은 한 마디 안에 1, 2, 3, 4가 존재하겠죠. 이 드럼으로 연주하는 대부분의 리듬은 다 2-4의 강세를 가지고 있는 1, 2, 3, 4 중에 2-4의 어떠한 그런 특별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듬을 굉장히 많이 연주하는 그런 악기거든요. 최초의 장르가 재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재즈 중에서도 이제 스윙 리듬을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리듬인데 명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서 스윙 리듬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2, 3, 4 2, 4, 1, 2, 3, 4 2, 4마다 지금 하이햇이 하이햇을 발로 밟으면서 소리를 칩칩 소리를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윙 패턴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뭐 우다다 우다다 나오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왼발로서 하이햇을 계속 2-4에 유지하고 있다는 거 뭔가 기준점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 이 재즈라는 장르가 또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하면서 특히나 남미 쪽, 뭐 브라질이나 쿠바 이런 쪽에서 라틴 음악이 또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됐다고 해요. 대표적인 라틴 장르로는 뭐 보사노바, 삼바 이런 라틴 리듬들도 자세히 보면 2-4에 계속 하이햇으로 악센트를 찍고 있다는 거 그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2, 3, 4 지금도 마찬가지로 2-4에 하이햇이 계속 밟히면서 연주가 되고 있죠. 보사노바와 더불어 빠르고 아주 신나는 삼바 리듬이 어떤 건지 잠깐만 들어볼게요. 되게 묻혔네. 네, 삼바 리듬, 빠른 템포의 라틴 리듬에서도 보사노바와 마찬가지로 2-4에는 계속 하이햇이 뭔가 그 마디의 기준점을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왜 지금 계속 2-4에 나오는 걸 계속 강조를 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대중음악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백비트라는 기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백비트냐면은 1, 2, 3, 4 뒤에 강세가 있다고 해서 백비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백비트라는 거를 머리에 꼭 잘 기억해 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비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연주하고 있는 그런 리듬 패턴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백비트 내에 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또 리듬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재즈, 라틴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이 점차 이렇게 발전을 하고 뭐 새로운 유행을 막 겪고 이러면서 락이라는 장르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 이런 데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또 엄청난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락 하면 여러분들 되게 강렬한 그런 또 비트나 이런 것들이 연상이 딱 되시잖아요. 락이라는 장르가 많이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백비트는 투포가 거의 이제 최정점에 달하는 악센트를 표현하는 그런 리듬으로 이제 점차점차 변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투포가 정말 빵빵 터지는 그런 리듬들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연주가 되고 있고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또 대표적인 리듬 패턴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흥겨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템포의 곡들을 찬양을 직접 하시거나 접하실 때는 투포에 박수 치는 거를 이렇게 습관화 하시면 내 몸이 저절로 1이나 3 부분에서는 발을 구르든지 목을 까딱거리든지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박수를 치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에너지가 발산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막 이렇게 소심해지는 박수 치는 것부터 일단 투포로 바꾸시면은 1, 2, 3, 4 자동적으로 이렇게 리듬을 타게 되는 그런 또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 좀 다양하게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백비트이기 때문에 내가 투포에 박수 치니까 뭔가 리듬감이 내 몸 안에서 더 흘러가는 것 같고 더 흥이 나고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듬의 가장 큰 제목인 일단 백비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투포의 악센트가 극대화된 백비트라는 리듬이 어떤 리듬인지 한번 차차 살펴볼게요. 예, 투포에 빵빵 터지죠. 이 손 형태에 이제 킥이 어떻게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리듬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일단은 8분음표 위주의 킥 패턴으로 리듬을 좀 몇 가지 보여드렸고, 자 이번에는 뭘 하려고 한 거니? 네, 좀 더 빠른 템포 내에서 다양한 리듬 형태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6분음표 킥 패턴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리듬 형태예요. 투포 스네어 외에 지금 아주 작은 볼륨에 그걸 이제 고스트 노트라고 하거든요. 약간의 지금 뭔가의 양념을 뿌리는 듯한 그런 리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리듬부터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 리듬이죠 이게. 간단한 피링까지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이제 다른 형태의 기본적인 8비트 리듬. 이번엔 1, 2, 3, 4의 킥이 같이 들어가는 보통 굉장히 많이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 많이 연주되기도 하고 어떤 좀 긴장감을 또 조성하는 그런 또 앞부분에서 사용되기도 해요. 1, 2, 3, 4의 킥이 다 들어가는 리듬 중에 또 대표적인 리듬이 또 디스코 리듬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8비트 고고 리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리듬이에요. 느린 템포, 빠른 템포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리듬입니다. 네, 이 리듬은 이제 락이라는 장르에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쿵쿵 따 쿵. 많이 익숙하시죠?
이번 리듬은 8분음표 자리에 곳곳에 킥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또 리듬 형태의 리듬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자주 사용되는 그런 16비트 대표적인 리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8비트는 뭔가 좀 단단한 느낌으로 굉장히 힘 있는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느낌이라면 16비트는 그에 반해서 이제 반이 더 음표가 쪼개진 형태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흘러가는 느낌이 훨씬 더 유연한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느린 템포에서 8비트 리듬이 어떻게 또 활용이 되고 같은 리듬 형태지만 어떤 식으로 빌드업이 전개되는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 16비트 이런 지금 백비트 리듬을 들어보셨는데요. 음표를 기준으로 백비트를 또 두 가지 리듬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4분 음표와 뭐 8분 음표, 16분 음표, 32분 음표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절반씩 쪼개지는 음표들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이트 계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이딴 음표라고 하죠. 트리플렛이라고도 하고 이 세이딴 음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바운스 계열, 이렇게 스트레이트와 바운스 두 가지로 또 백비트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예시를 보시면 어떤 건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예시 위주로 다양한 리듬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